삼촌만큼 사랑하는 사우사단 가족 여러분들,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자, 여러분들, 이글거리는 저 사우의 두 눈을 바라봐 주시고, 불꽃 남자 사우의 두 눈을 바라봐 주시고, 호기는 김장 당구 때 배추 숫자라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저의 두 눈을 바라봐 주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great question. This is beautiful question.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오늘 질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 중 질문 한 가지를 선택하여 속 시원하게 팩트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은요, 자, BTS가 주식 부자인가요? 그리고 연예계 주식 부자 수리를 알고 싶어요. 옛날 거 말고 최신 거 정보로요, 라는 댓글입니다. 자, 그럼 연예계 주식 수리 시작합니다. 자, 먼저 9위에서 15위는요, 방탄소년단 즉 BTS가 차지했습니다. 1인당 123억 원입니다. 멤버 한 명당 금액이고요. 지난 10월 달에 엔터체인 빅히트가 상장하면서 방시혁 의장은 소속 가수인 방탄소년단 즉 BTS 멤버들에게 7명에게 총 47만 8,695주의 보통주를 균등하게 주유했습니다. 1인당 6만 8,358주씩인데 10월 15일 상장일 기준으로 1인당 176억 원의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약간 꺾였다가 최근 상승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 주당 18만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약 123억 원, 멤버 7인 전체는 약 861억 원입니다. 자, 그리고 8위 갑니다. 8위는 FNC 엔터 총괄 프로듀서 한성호 씨인데요. 187억 원이고요. FNC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약 22%를 갖고 있는 한성호 총괄 프로듀서의 주식 평가액은요, 약 187억 원입니다. 11월 종가 기준입니다.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던 AOA 왕따 논란 사태 이후에 주춤했던 FNC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CNBLUE 멤버들이 전원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7위 갑니다. 7위. 자, 금수저. 우리가 흔히 금수저라고 이렇게 많이 불려주고 있는 뮤지컬 배우 함현지 씨 245억 원. 재벌딸인 뮤지컬 배우 함현지가 보유한 오뚜기 지분은 1.17%인데 43,079주로서 11월 종가 기준 약 240억 원에 달합니다. 함현지 씨의 아버지는 오뚜기 회장 겸 대표이사 함영준 씨로서요, 여러 차례 함현지 개인 SNS 채널이나 방송에 함께 출연해 돈독한 부녀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함현지 씨는 한 방송에서 주식 재산과 관련된 질문에 5인지 6인지 왔다 갔다 하더라, 몇 위인지 모르겠다, 부모님께서 그런 걸 일일이 알려주면서 잘하지 않았다라는 쿨한 반응을 보여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자, 6위 갑니다. 6위는 이제는 사업가면서 한류 원조 배우 배용준입니다. 배용준 씨는 350억 원을 갖고 있고요. 배우자이자 코스닥 상장기업 키스트의 대주주인 배용준 씨는요, 2018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945만 주 를 정확한 데이터는요, 1945만 주를 즉 25.12%를 500억 원을 받고 SM 엔터테인먼트에 넘겼습니다. 당시 SM은 인수금의 500억 원 중에서 150억 원을 현금으로, 350억 원가량은 91만 신주로 발행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용준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350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 드림하이 출연을 마지막으로 연기 활동을 중단한 배용준은 최근 e스포츠 기업에 투자하는 등 사업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5위는 한국형 미인 배우 박순애 씨인데요.
36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게는 조금 생소한 배우인 박순희 씨는요, 1986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서 최고 시청률 60%를 기록한 한지붕세 가족, 조선왕조 500년, 인연왕후 등에서 출연했습니다. 1994년에 결혼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수소차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풍국주정의 최대 주주 이한용 대표이사의 부인이자 풍국주정의 2대 주주입니다. 풍국주정 지분의 13.29% 약 167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박 씨의 주식 평가액은 11월 종가 기준 약 363억 원입니다. 4위는 STM 총괄 프로듀서인 이수만 씨로 1,300억 원을 갖고 있고요. 국내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손목 키우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SM 주식은 18.73%, 즉 439만 주입니다. 11월 종가 기준 1,305억 원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요, 3위. 자, 버닝썬 게이트의 YG 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인 양현석 씨고 1,380억 원입니다. 버닝썬 게이트와 원정 도박 등 각종 의혹에 휩싸려 재판 중인 양현석 전 YG의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양현석 대표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YG 최대 주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17.32%, 315만 주를 갖고 있는데, 보유 중인 주식이 11월 종가 기준으로 1,380억 원의 평가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위! 이제 2위 가겠습니다. 2위는 JYP 엔터의 대표 박진영이고요. 2,300억 원입니다. 올여름 신곡 회미 디스코 선미가 참여했던 앨범을 발표한 가수 박진영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연예계 주식 부위입니다. 박진영은 JYP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로서 자사주 17.7%를 보유하고 있고 11월 종가 기준으로서 2,387억 원 수준입니다. 자, 이제 0의 1위, 1위 가겠습니다. 자, 많이들 예상하셨죠? 주식 지점입니다. 빅히트 대표 방시혁입니다. 2조 2천억. 2위부터 마지막 순위까지 사람들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자, 올해 10월 상장한 빅히트는 상장 당일 일명 따당을 기록했습니다. 빅히트 최대 주인 방시혁 대표는 지분이 34.74%, 1,237만 주가 보이는데요. 상장 후 연일 하락세를 보인 빅히트지만 시가총액은 여전히 국내 엔터사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난공불락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방시혁 대표의 평가액은 11월 종가 기준으로 2조 2,217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유명 대기업 오너의 주식 평가액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자, 오늘 질문, BTS가 주식 부자인가요? 그리고 연예계 주식 부자 순위를 알고 싶어요. 옛날 거 말고 최근 정보로요. 라는 질문에 대답은요, 바로 팩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도 더 다양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